Hey guys, Loco here with p e g l e t The interview will be conducted in Korean. 광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나요? 잘 지낼 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 크러치가 플레이오프를 못 가게 됐는데 미드도 하셨잖아요. 왜 원딜에서 미드로 마지막 주에 바꾸셨나요? 음. Um, 직히 성적이 안 나온 만큼 좀더 그냥 뭐딴 거를 시도해 본 거고 뭐 이제 스크림 때는 잘 나왔는데 대회 때는 좀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더만테이 선수는 어느 정도 미드 경험이 있고 코디 선수가 갑자기 올라오는데 걱정되지 않았어요. 코디 선수가 원딜 뛰거나 아니면 광진이 선수가 미드로 갑작스럽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 별로 그렇게 뭐 걱정 같은 건 없었고 왜냐면 이제 일조 동안 연습을 하면서 승훈이랑도 일대일로도 연습을 많이 했고. 또 어차피 제가 미드를 먼저 했었어 가지고 그냥 개념 같은 거는 있어서 딱히 뭐 저는 걱정이 별로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이 됐다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이렇게 딱히 뭐 그렇게 막 걱정 될 거라고는 안 했어요. 왠지 상대가 페이커도 아니고 초비도 아니고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대회할 때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미드 라인 전할 때. <laughs> 이제. 상대 선수를 얘기하자면 골든글루 선수잖아요. 옛날에 골든글루 선수가 광진이랑, 광진이 선수랑 같은 팀이었잖아요. 팀 리그대에서 거기서 골든글루 선수가 미드로서 잠깐 내려오고 광진 선수가 미드를 가게 돼가지고 골든글루는 어느 정도 라이벌로 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도먼테이로 친구가여가지고 이번에 광진 선수가 미드를 가면서 도먼테이를 밀어내고 저번에 골든글루 선수를 밀어낸 것처럼 그래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라이벌 관계가 형성됐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골든글루가 yeah. I will take revenge for my boy, 도먼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별로 신경 그런 것도 보지도 못했고 별로 그런 거를 신경도 안 써서 저는 그냥 제적금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딱히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해서좀좀 좀 그렇네요. 네. 그럼 이번 시즌에 훈이 선수도 들어왔고 리라 선수 원래 있던 선수고 광진이 선수도 아카데미에서 올라왔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번 시즌이 그렇게 힘들었고 성적이 안 나왔는지? 아 그런 거는 약간 팀 지역인 얘기라서 이거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로스터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그래도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뭐뭐 우선 승훈이도 잘하고 태호도 잘하, 잘해서 나는 뭐오대 오만 가고 이제 뭐한타때 그냥 내가 할 것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서 처음에는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냥 하면 할수록 그냥 삐끗한 게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에 대해서 제일 후회되는 점? 음... 후회되는? 음... 별로 딱히 뭐 후회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막 이렇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말했던 적도 많고. 진짜 뭐 이렇게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모든 선, 저희 팀 선수들 곧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고칠려고도 많이 노력했고 저도 물론 코치님이 죽지 말라고 했을 때부터 안 죽었고 그러면서 그냥 그랬는데 이게 그냥 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잘안안 안 나와서 좀 약간 아쉽긴 한데 네뭐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후 지금 후회 뭐 저는 솔직히 후회하진 않아요 지금은 저는 진짜로 열심히 했고. 막 이제 뭐 리뷰할 때도 그렇고 그래 뭐 후회는 하지 않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후회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저는 딱히 후회하진 않아요 이번 시즌 음. 이제 북미에서 계속 남아서 할지도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 많이 하고 원딜 할지 미달 할지도 궁금해 많이 하는데 광진 선수의 프로 게이머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그리고 더 게이머를 하고 싶은지 음, 특히 게임은 더 하고 싶고 왜냐면 솔직히 뭐 봤을 때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원래 저한테는 오히려 제 스스로가 평가가 너무 작아지고 뭐 내가 하나만 열 가지 잘했다가 하나만 실수를 해도 저는 아 이건 난 너무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음. 제가 만약에 못해졌을 때 느끼 느끼면은 이제 뭐 저도 쿨하게 이제 아 이제 은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솔직하 솔직히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런 막 아, 이제 진짜 뭐좀못 한다.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어서 왜냐면 한국을 가서 가서도 솔로 큐를 많이 해 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없고 근데 미드나 원딜은 지키 좀 진짜 많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이제 뭐한뭐 뭐 이제 카인 형이든 이제 한규 그 이제 래퍼드 형이든 물어 보면은 제 스타일이 원딜보다는 미드가 더 낫다고 이렇게 말 말했었던 적도 있고 해서 음. 거를좀 많이 지금 이제 오프 시즌이니까 뭐 이제 팀원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이제 스태프들이랑도 얘기를 해서 뭐 한국 가서 원딜 연습할지 미을 연습할지 이제 정할 것 같아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광진 선수 개인 팬들이랑 클러치 팬들한테 한 마디. 음, 솔직히 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존망했는데. 뭐 진짜 쉽게 할 말이 없고 이게 너무 그냥 아 저는 이번에는 진짜 잘될줄 알고 저도 한국에서 진짜 오기 한두달 전부터 솔로 길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뭐 진짜 한국 솔랭에서 했을 때도 파냥뭐한 그마 점수가 600점이면 600점 찍을 동안 승률 80% 정도도 나와 승률 80%도 찍었고 스타일도 많이 바꾸려고 더 많이 노력해서 이제 잘된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너무 다 이게 안 돼서 시키던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음, 보면은 이제 뭐 벌카는 이제 그거 뉴 플레이어니까 뭐 훈이 뭐 승훈이나 태우나 뭐 다몬테 같이 이렇게 패는 이렇게 오이, 비례로 봤을 땐 적을 거 같은데 그 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태우 데리 태우 승훈이 데리고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던 게 저는 지금도 시히막 짜증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게뭐 저희 팀원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만약에 서머 때도 결승전을 못 간다고 하면 은 롤드컵도 애매해져서 네 이번에 다음 시즌을 잘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좀 다. 안 쉬고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오프 시 저희한테는 이게 오프 시즌일 수가 없어서 솔로 큐를 진짜 하루에 뭐20 판씩을 하든 뭐15 판씩 하든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 실력을 올려 올리고. 그럼 저도 한국 가면 솔로 큐를 하루에 20 판씩 한 적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실력을 스스로 올렸으면은 저는 좀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네들 인생한테 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저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니까 네, 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성적을 이번 서머 때는 꼭 내보도록 노력할게요. 광진 선수 인터뷰 고맙습니다. If you guys enjoyed the coverage, don't forget to subscribe. Thank you so much to Low Key Community for making this interview happen. If you guys want to support them, the link is g o i n g to be down in the bio.